예, 자 보시면은 와 다 했죠 다. 한 손으로 하기 때 어려운데 어떡할까? 이거 잠깐만요. 이게 한 손으로 하려면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기서 쭉 넣어주고 넣어준 상태에서 더 들어갑니까? 어 들어갔다. 어. 자 여기 들어갔죠? 번 없죠 이제. 자 일단은 지금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꺼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배터리 없지, 여유가 없어.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, 누르면서, 두 번 눌러야 되니까, 누르면서 막아줘야 돼요. 오케이. 자, 보세요. 이런 식으로 누르고 연료를 끌어올린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 번, 두 번. 이렇게 두 번 눌러야 돼요. 한 번. 오케이. 꺼질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다시 한 번 더. 기다려. 때리지 마시고, 오늘. 오케이. 자, 이렇게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. 시동하는 건 여러분 잘 하시겠죠? 예. 잘 하실 겁니다. 예스. 아, 진짜? 아, 좋아요. 그다음 열이 약간 받으면서, 화가 안 차요. 뭔가 뜨겁지 않아요. 아, 35도. 기다려야 돼. 밑에는 뜨겁다. 왜 안 뜨거워? 뜨거워요. 몸이 잘 뜨거워. 40도. 45도. 좋아요. 30도, 헤드, 50도, 40도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잘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계속 길들이 중입니다. 예. 예. 좋아요. 좋습니다. 오 예. 진짜 쉽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정말 편해요. 부스터도 안 가져다니 되고 안에 배터리 넣지도 않고 그냥 휴대용 배터리가 쓰기 배터리 같이 되는 겁니다. 아주 좋죠. GT3와 함께 VTX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VRX2. 유튜브에서 RC 라이프 VRX2를 검색해주세요. 오케이. 짜잔.